강아 킹강 킹강 깡 킹강 강희가 지금 만성 췌장염이 있어서 필스 아이디 로펫캔을 먹이고 있거든요. 원래는 로얄캔 있고 먹이다가 이게 기호성이 더 좋아가지고 이거를 먹이고 있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작업하면 강희가 항상 밑에 와서 울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 하면서 강희 따라가 보면 저를 항상 침대로 데리고 가거든요. 침대에 같이 누워있자고. 침대에 항상 작은 상 펴놓고 할 일을 하는데 근데 허리가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 강희가 털을 잘랐어요. 아무튼 요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밥 먹었잖아. 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어제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여기 오러 주문하고 남은 빵 오늘 다시 먹고 있어요. 지금 잠이 드셨습니다. 어? 어근이구나. 자. 제가 얼마 전에 캠핑용품 정리하려고 랙을 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를 더 사가지고 지금 배송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두 개 잘랐어요. 자자자. 자자자. 저는 이렇게 발톱을 자릅니다. 여러분, 강희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기지개. 아이고 기지개. 가자. 강희의 귀여운 발톱입니다. 밥 먹을 거예요? 오늘 빵 말고 먹은 게 없어서 뭘 시켜 먹으려고. 강희 지금 산책 가는 거 아닌데요? 산책 가는 거 아닌데요? 저번에 한번 설치를 해봐서 이번에는 설명서 안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더워서 창문을 좀 열어야겠어.
아까 밥을 안 먹어서 좀 걱정했는데 설치할 동안 혼자 다 먹어놨어요. 여기 사료 붙어놨네. 계란찜이 엄청 터져서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 살려야 한다. 아, 막 국물이 바닥으로 흐릅니다. 저는 주먹밥 샐러드예요. 뼈닭발이랑 무뼈닭발 반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삼겹도 조금씩 들어있어요. 예전에 한번 먹어봤어요. 맛있어서 또 한번 시켰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우드색도 할 수 있고 화이트도 할 수 있어요. 저번에 산 제품 상판들은 우드 쪽이 한 부분이 싹 다 찍혀가지고 배송이 됐더라고요. 어디 부딪혀서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화이트 상판이 보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화이트로 놓으려고요. 이렇게 흰색 면이 보여야 깔끔한데 제가 이렇게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맨 위랑 맨 아래쪽은 제대로 넣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을 잘못 넣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다음에 기분 좋을 때 바꾸는 걸 할게요. 조심해야지 강아지. 아니. 강아지 이거 먹을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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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니 재봉틀을 샀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테스터라고 원래 천이 끼어져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불사조 매트리스 커버를 만들려고 샀거든요. 지금은 편해가지고 계속 누잠 매트리스 토퍼를 깔고 지내고 있는데 뭔가 매트리스를 만들면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매트리스는 인터넷에서 스펀지를 구매해서 만들 예정이고 재봉틀은 천을 사서 매트리스 커버를 만들려고 샀습니다. 이거 재봉틀 사용하는 방법이 꽤나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로 찾아보기는 했는데 내일 유튜브 보면서 제 커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신났어? 우리 강아지 덴카 타러 갈까? 덴카 한번 타고 올까? 현지 갈 거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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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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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가만 있으세요. 밖에 나가면 추워요. 불사조 침상 매트리스 만들려고 주문했던 스펀지가 배송이 왔어요. 불사조 침상이 완전하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어서 스펀지를 총 4부위, 아니다 5부위로 나눠서 주문을 했거든요. 두께는 5cm로 샀고 탄탄한 재질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누르니까 퐁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 누우면 그렇게 푹푹 꺼질 것 같진 않아요. 매트리스 커버 만들 재료들도 왔습니다.
지퍼도 샀고요. 저는 진한 갈색을 사고 싶었는데 비몽사몽한 상태로 옵션 선택을 잘못해서 약간 팥죽? 밝은 팥죽 색깔? 교환하고 하면 배송비가 또 많이 들어서 그냥 이걸로 한번 만들어보고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면 원하는 색깔들로 몇 개 더 만들어보려고요. 이거는 마그네틱 가이드? 이게 있으면 직선으로 바느질 하기 좋다고 해서 샀고요. 재봉틀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바늘이 약간 약하다는 말이 있어서 미싱바늘 18호 하나 샀어요. 이 펜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샀고 이거는 커튼 핀인데 커튼도 더 만들어볼까 싶어서 요분으로 하나 샀고요. 얘는 지퍼. 얘도 갈색으로 깔맞춤했어요. 이거는 시침핀이에요. 갈색이랑 베이지색 실도 하나씩 샀어요.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뭐라 그러죠? 설계도 같은 거?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려고요. 80일. 이게 아닌데. 70, 80일, 높이 5. 아, 이게 높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어렵다. 우선은 18의 여분을 3cm 2장 총 6장. 아 그런데 지퍼를 어디에 달아야 할지 지금 모르겠어. 지퍼가 문제네.